메라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매매 차를 타고요. 어디를 가냐면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. 어디요? 밥 사준대. 이쪽. 밥 먹기 전에 이 친구들 제가 민원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거든요. 만나면 이 지금 자동차가 중고차를 샀는데 아또 말 안 들어. 양수형한테 그분이 자동차 전문가거든요. 반드시 중고차 살 때 한국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야 된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. 말을. 레프트. 그래서 뭐 파워 고압 보수 그게 필요하대. 근데 이거 SM5가 안 만들 단종됐잖아요. 그 부품이 없는 거야. 한 달 넘게 지금 기다려가지고 그 사장이 전화가지고 지금 부르나케 그 가지러 갑니다. 154,000원. 하도 기다리고 매일 전화하니까 차라리 본사에 민원을 넣어버려요. 그래서 제 신분 말하고 그래.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거야. 잘 주셨네. 뭘 또. 매매 이거 한 잔 할래요? 한 잔 할래요? 154,000원이요? 네. 그 매매시 혼자 알아봤대. 알아봤는데 25만원까지 불렀대. 다른데 그 외국인이니까 루테이 친다니까? 맞죠 사장님? 네. 외국인들이 잘 모른다고 25만원까지 불렀대. 매매 오 좋아요. 내 옷도 좋아요. 오 좋아 좋아. 날씨가 차니까 그게 이스메에서 누수돼가지고. 네. 그러니까 맨날 이걸 오일을 갖다가 새니까 계속 붓고 다니는 거예요. 아 진짜 오늘 전화 잘 주셨나? 잘했네. 됐죠? 네. 됐어요? 네. 갑시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죠 이거? 맞네.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랑.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하나씩 해결해주고 이 친구들이 밥을 만들어주거나 밥을 사줘요. 매매 좋아요? 어? 좋아요? 하맘? 네, 베트남 분이세요? 네네. 예, 신짜오. 고기 왕국입니다. 또 처마부르네요. 그러니까 월곡동 이 무한리필 고깃집들은 이쪽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. 난 뭔가 처마부. Let's go. 두번 갔었거든요.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밥을 얻어놓습니다. 매매 우리 스타일. 자동차 축하해요. 코리아 스타일.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는가. 고기 다 짜고 먹어요. 하나 모르겠어요. 아니 먹어요. 난 먹을 거예요. 난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고기 피클에게 있을 때 먹는 거 이렇게 신기하게 코리아 또 우와 이렇게 많이 입혀. 와우 이거 탔어.
이렇게 보려. 와. 그래, 괜찮아? 안 걸려. 역시 지금 식당에 항상 더 혼자 왔어. 왜냐면 마음을 그냥 먹어. 엄청 낫더라. 마이 스타일. 잠깐만. 콜바를 한번 닦고. 오늘 더 익힌 것 같은데? 매매 입고 가요. 안 걸려요. 보통 우리 이럴 때 먹는데 한도 안 돼. 근데 다 더워요. 얘가 많이 떠나요. 미쳐버리네. 자, 코리아 스타일. 터키 스타일. 나는 먹어요. 네. 김치야. 너도 고기 되게 괜찮아. 이건 또 불고기 양념들. 지난번 그 식당과 이 식당 어디가 좋은가요? 미트 파티. 지금 이 친구들이 자주 오는 식당인데요. 미트 파티? 아니, 네. 고기와. 저기, 대표가 다 왔어요? 맛있다. 별로. 아니야. 이렇게 더 익히고 싶으면 잠깐 얹었다가 또 더 먹으면 돼. 이번엔 불고기 안 먹어. 그 처음 먹을 때 등심이 제일 나. 맛있어요? 맛있어. 나는 이 고기가 제일 맛있어. 걸로 가세요. 아단. 아단 뷰. 똑같아. 형님이 더 들어왔는데 역시 항상 올 겁니다. 담배 없어요? 네, 이거 없어요? 아, 되죠. 아, 나도. 똑같아. 여기는 제한시간이네. 2시간. 2시간. 저 집이 더 낫다. 이게 훈제 오리거든요? 그냥 먹으면 되잖아. 이것도 지금 태우기 시작했습니다. 매매시 태워주. 푸는 게 아니라 태워주.
야, 하다. 아, 하다 머리가 터졌어. 와, 나 걱정돼, 야, 이거. 너무 많이 겪는데? 와. 이분들하고 아무튼 고기랑 같이 드셨는데, 이빨 박살내. 실제로. 나 이 친구들 이빨 봤거든요. 치과를 몇 번 갔었어. 그런데 치석뿐 아니라 이빨이 찢어지고 난리야. 이게 서로가 신기하는 거예요. 저는 이게 빨갛잖아, 분홍색. 핏기 약간만 없어지면 뭐 없거든요. 호흡도 엄청 많이 와. 호흡은 이렇게 잡으면 누구? 그냥 약간만 이렇게 넣어야지. 이거 보세요. 네, 할아버지 아니에요. 저보다 7살 어립니다. 강운반전이요. 신가노 테세크레 강운반전이요. 초테세크레. 근데 돈 많이 벌었어요? 돈 많이 벌었어요? 돈부터 돈 많아요? 돈 많아요? 매매 잘생겼어. 참가했어요? 잘생겼어. 진짜 잘생겼어. 즐거워요. 괜찮아요. 계속 말라있어요. 괜찮아요. 우리 똑같잖아. 이게 저희 마지막 고기인 것 같습니다. 음식 많이 먹으면 안 걸리지. 조금 이게 적당히 켜야 되는데 적당히 먹어. 근데 풀은 되게 좋아. 그냥 이거 먹거든요. 이렇게 약하면 제가 먹어. 알아. 저는 잘 익은 고기를 좋아해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. 나는 탄 고기를 좋아해요. 아무 스타일이 좋아. 애기맥기 없고 괜찮아? 이게 진짜 마지막 고기예요. 아단 머리 없어. 근데 머리 보이는 거 얼마나 머리 보이는 매매 수영 같아요. 마지막 먹고 가겠습니다. 오늘 밥 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식사 잘했어요. 귤래. 아이고, 잘 살았어요.